명랑 핫도그 먹을까? 그냥 먹어도 맛이 있지만 더 맛있게 엽기 떡볶이 매운맛에 찍어 먹고 양파 피클 넣어 기가 막히게 다 먹었네. 홍사운드 홍. 한입 먹으면 고소한 감자 향과 함께 달달한 그 설탕 맛이 느껴지면서 체다치즈 이 소스가 촥 치즈 맛까지 느껴져서 아주 맛있습니다. 저는 감자 핫도그를 제일 좋아합니다. 진짜 맛있다. 엽떡에 전보 핫도그를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잘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와. 대박. 근데 진짜 매운데. 매운맛. 대박. 진짜 맛있어요. 지난번 입덕 가이드 촬영할 때 나도님이 엽떡이랑 명랑 핫도그랑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다음에 한번 먹어봐도 돼요? 막 이렇게 하니까 먹어봐도 된다고 해서 오늘 먹는데 좀 더 빨리 먹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맛있는데요? 엽떡 하나 시키면 혼자 다 못 드시잖아요. 먹을 만큼 덜어서 먹고 남은 거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다시 해동하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겨놨다가 명랑 핫도그 뭐 이런 거 딱 사다가 같이 딱 드시면 진짜 최고입니다. 와 아니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 따단 진짜 매워. 마지막으로 아주 깔끔하게 나도님이 입덕가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미쿡식 핫도그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저 먹어봐서 알잖아요. 진짜 진짜 최고입니다. 양파 듬뿍 그리고 피클! 원래 거긴 다진 피클을 넣었는데 다진 피클이 없어서 그냥 피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클을 사러 갔다가 마트에서 만난 할라피뇨도 넣어보겠습니다. 머스터드와 케찹을 뿌려주면 끝납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바삭한 미국식 핫도그를 먹는 것 같은 느낌? 진짜 맛있습니다. 와, 그리고 엄청 상큼해요. 이 케찹, 마요네즈, 아니 말, 머스타드, 양파, 피클이 들어가서 진짜 뭔가 끝마무리로 딱 좋은, 그렇습니다. 그 입덕 가이드 영상을 보시면 나도님께서 다 직접 알려주는 막 그런 레시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되지런한 생활 입덕 가이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